가자. 요즘 유행하는 챌린저들 요즘 트위치 되게 많이 하거든. 유미가 많이 나와서 유미랑 트위치하고 다운이 점화 왜 들었어요 이러는데 트위치가 요즘 점화 들고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점화 트위치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점화 트위치가 되게 좋아요. 유미가 점화 걸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거리가. 그래서 트위치가 점화 들고 칼날비 들고 많이 합니다. 제가 듀오 하는 이유가 유미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듀오에서. 일부러 제가 유미 하시는 분 찾아서 하자고 했어요. 1렙에 2보다 Q가 나아요 님들. Q를 쓰시고 오자마자 칼날비 터쳐야 돼 님들. 이거 2거든요 그냥. 트위치가 1렙에 칼날비 들면 딜이 세가지고 Q 쓰고 오는 이유가 2를 찍으면 은신을 안 해가지고 평타를 안 맞아주는데 이렇게 Q 쓰고 오면 킬 나와요. Q 아껴놔봐. 이거 킬이에요. Q 나이스. 종합했죠. 초반에 칼날비 들고 챌린지 쪽에서도 좀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. 제가 많이 배워왔거든요. 계속 라인전에서 뒤로 빠지고 Q 쓰는 거 많이 하셔야 돼요. 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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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직 계속 압박감 줘야 됨. 원래 이지류 상대로 트위치 되게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칼날비니까 좀 이기적이게 들기하나죠 지금 보시면. 이거 라인 밀자 나왔어. 제가 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. 제가 이거 한 일주일 동안 관전하면서 배워왔거든요. 방송 끄고 이거 도란 거 하나 더 할게요. 라인지 빡세게 하려고. 없는데? 기다 기다 튕겼어. 어? 너 일로와. 너도 낑겼다. 응 죽어. 하 얘도 낑겼어요 방금. 아니 나만 낑긴게 아니었네. 너도 낑기네. 여기 은근 잘 낑긴다. 이거 라인 땡길게요. 왜냐면 이때 프리징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어있잖아요. 밀 필요가 없지. 확 밀면서 라인을 박을 수 있으면 박는 게 좋은데 지금 미니엘이 너무 많아서 박기가 어려워. 점화 샀죠. 이거 라인 만약에 좀 이따 가운데 있으면 이제 죽습니다. 이제 풀이 없어서. 제가 보기엔 이 트위치의 핵심은 죽어라 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스펠 찰 때마다. 어제 스펠이 하나가 이득이 타봐. 스펠이 하나가 이득 봐가지고 죽어라 싸우는 게 좀 좋은 것 같긴 하고. 트위치 하는 애들 보니까 데스가 많을 때 겁나 많고 적을 때 적더라고. 죽어라 싸워서 그런 것 같긴 해. 갱만 좀 조심하자. 잠깐만 너무 많아. 다시 가자. 다시 가. 다시 가! 야 너무 야 뭐야 언제 왔냐 얘? 트위치 은신 근데 핑어 없으면 방금처럼 쭉 빨면 안 보여. 가까이 오면 보이긴 하는데 타봐. 기다려봐. 얘 죽일 수 있을 것 같아. 싸웁새야 돼. 일로와. 얘네 근데 안 보면 이제 살인다. 맞지 그게. 살려야지. 이거 밀고 찍었다. 트위치가 라인 클리어도 나쁘지 않아요. 어. 유미 죽이면 너네 혼난다. 이 스킬은 맨 마지막에 탁! 저 죽었을걸요? 일로와. 아 까비. 탈탄다 탈. 아 근데 확실히 그게 좋네요 님들. 어,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. 트위치라 안 죽어. 나이스. 아니 진짜 또 파이크 패시브 개사기 널려 죽을 만한데. 점화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점화랑 독이랑 진짜 좋아가지고 점화 걸어서 그래도 죽을 줄 알았더니 사네. 기다려봐. 이제 여기서 직가거든. 좀만 기다려봐. 내가 먼저 쓰고 비전 빨 때 큐하자. 아 유미랑 좋은 이유가 님들 유미가 타고 있으면 유미도 안 보여요 님들. 유미 트위치가 좋은 이유가 딱 그겁니다. 타운부터 잡자 잡자. 잡았다 잡았다. 안돼. 아니 얘 또 왔어? 아 얘 왜 이렇게 많이 와? 아니 그냥 심심하면 오네? 트위치 이렇게 근데 빡세게 해야 돼. 계속 죽으면 좀 그런데 한 두세 번까지 괜찮은 것 같아. 어차피 두세 번 죽어도 템만 나오면 그냥 이기는 느낌이라서. 내가 계속 분석을 해봤지만 무한으로 싸움 걸어. 우리 워익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워익 오면 쟤네 아무것도 안 돼. 근데 이러고 이제 녹터 나서 궁 맞고 뒤지면 또 안 좋을 것 같긴 한데. 트위치 로밍은 라인 좀 밀고 여유 있을 때 가세요. 지금 갔다 와야겠다. 복수하러 가자. 와드 있을 것 같은데? 있을 것 같은데. 녹턴 저기있다. 우리가 나가면 녹턴이 공쓸 것 같아. 저 나온 공쓸듯 바로 오지.
잘 가라. 죽었고요. 살려줘 진짜로. 살았다. 아 역시 유미 든든하다. 역시 유미 든든해. 야 이게 아 너 갔다. 잘 가. 안 가나? 어 나이스. 안 가지 안 가지 안 가지. 와 피 많이 차긴 한다 이거 확실히. 이거는 일부러 워이구 불렀죠 제가. 일단 이지가 노플이라서 그냥 죽습니다. 왜냐면 노플인데 유미랑 트위치가 앞에 있다 살 수가 없어요. 점화 트위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어. 사거리가 왜 늘어나냐? 트위치는 궁을 쓰면 사거리가 늘어납니다. 궁 쓰면 사거리가 300 증가하고요. 2스킬 스택은 6스택까지 쌓이니까 칼리 2스킬이랑 비슷한데 좀 다른 느낌. W를 이렇게 뿌려놓고 안에 있어도 스택이 쌓여서. 제 개인적 생각인데 한 달 때 W 쓰는 거보다 평타를 더 많이 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. 어? 잠깐만 레드를 안 먹는다? 이거 우리 거야. 빨리 먹어. 아무도 모르게 먹어. 뭔가 상대방이 먹은 것처럼. 어 이쪽이 어째 위에 올라가서 이거는 주인이 없어. 녹턴 위에 안 보이는데? 이즈풀이 있고? 녹턴 궁 빨리 안 차지 않나? 기다려. 다시가 위에 보지 마, 위에 보지 마. 아주 죽어 이제. 안 죽어, 나 절대 안 죽어. 14분 내에 레드 처먹네. 아 어이기 맞다. 너가 안 먹으니까 빨리 돌릴라 먹은 거지 임마. 이거 트위치 했을 때 템들이 무한의 대검이 훨씬 좋아요. 어 위에 있다. 무대가 좋은 게 공속을 지금처럼 칼날비가 커버 쳐줘가지고. 점화 걸고 죽었어요. 저 죽어요. 역시 확실히 유미보다 트위치가 점화가 좋은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. 점화 걸기가 훨씬 좋네요. 유미는 뭔가 받아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탈진을 무조건 오는 애한테 쓰고 그래야 돼가지고 점화를 공격적으로 못 쓰는 걸 이제 트위치가 커버 쳐주는 거기 때문에. 아 근데 진짜 좋다 이거. 좋아. 어? 지금 끊기만 해봐. 뒤져 그냥. 개빡치네. 안 가 그냥. 일로 와. 죽이고 가라. 가자 가자 지금. 아, 화가 나 그냥. 집을 끊어? 트위치는 뭐야 잡을래? 아 잠깐만. 잠깐만 도망. 아 넌 무시했다. 아, 안 줄 것 같아. 내 거 아까비. 트위치는 방금처럼 Q하고 B 누르면 기한이 됩니다, 님들. 이렇게. 그래서 이즈가 더 직가는데 못 본 이유가 그거예요. 제가 방금 농락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직가는데. 그 다음에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트위치가 힐이나 어시를 먹으면 Q가 초기화가 돼요. 그래가지고 알고 계세요. 어? 니꺼 봐줘.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피했지? 다시 은신. 안 되겠다. 제 헤르메스가 아, 오른 궁 있으면 되지 않을까? 아, 얘 너무 단단해. 땅. 어? 아니 너무 선넘네. 아 이거 개 좋다. 계속 강조하는데 진짜 좋아서 좋다 그러는 거. 약팔라는 게 아니라. 근데 약도 아니지 애초에 챌린저들이 쓰고 있는. 저도 옛날에 칼라비 트위치를 안 썼는데 유미랑 쓰면 확실히 칼라비 트위치가 괜찮은 거 같아. 우리 아닌데? 위에는 기다려. 공 천천히 있어? 기다려. 아직 쓰지 마봐. 안되겠다. 애매. 나 궁 없으면 좀 애매해. 트위치가 님들 궁 없으면 좀 한 달 뒤 딜각 잡기 좀 어려워요. 거의 딜 하기 어려워. 아! 일로와. 개빡치네. 나이스. 턴 너무 높네. 아 트위치야. 루난 가고. 트위치는 루난이 좀 핵심이에요. 루난 나오는 순간부터 되게 딜각이 좀 넓어진다. 이러면 궁 키고 루난이 이렇게 묻어가지고. 뭐야 박아. 그렇지. 안 돼! 잠깐만! 아 이렇게 된다고? 좀 아쉽네. 나 이거 제가 풀 쳐서 노턴 두 방 죽인 다음에 여기 때리려고 그랬는데 입고 살짝 띄꼈고. 다음 템은 유령무이 아니면 스태틱 가는데 저렇게 암살자 많으면 유령무이가 나은데? 트위치가 좀 탱커에 약해가지고. 아 너 나 떨어뜨리고 가네. 어 살 것 같긴 한데 아! 빨리 합쳐줘.
오른 형 살리다가 봐야 돼. 오른 형 저기 왔어요. 아, 나 가겠다 이러면. 아, 씨. 풀 썼어, 니코가. 트위치가 몸은 좀 약하긴 합니다. 세긴 한데. 오케이. 니코도 풀. 니코 풀만 재놉시다. 제가 보기엔요, 트위치가 저런데 풀 재놔야 돼요. 개빡치거든요. 트위치가 느려짐, 탱커, 빡딜 나오는 애들한테 좀 약한. 근데 먼저 치면 좀 세요. 방금 전은 죽을 바에 파이크를 죽이고 Q를 다시 쓴다는 느낌으로 했는데 잘 됐지만 니코 군까지 생각 못했다. 이거 미드로 가자. 저 레드 먹고 미드 갈게요. 지금 트위치 좀 많이 센 타이밍. 탱커 때 제일 세. 먼저 때려볼게요. 먼저 때리고 다 죽여봅시다. 다 죽였죠. 바론. 방금처럼 이렇게 딜 해주시면 돼요. 요즘 트위치 죽음 해모드도 좋기 때문에 죽음 해모드 가겠습니다. 근데 니코 있어서 수은이다. 수은 먼저 가고 중고 갈게요. 트위치는 좀 외곽으로 방금처럼 사이드 좀 빠져서 공 써주시면 좋아요. 아니면 탱커들 뒤에서 숨어가지고. 아, 근데 수은 뭔가 남자답지 않은데. 그럴까? 미카엘 앞에. 그럼 빨리 중고 사야겠다. 좋아, 남자답게 딜 가자고. 다시 아까처럼 사이드 빠져서. 근데 너무 사이드 혼자 빠져서 딜할 생각 안 해도 돼요. 탱커 뒤에 있어도 됩니다. 트위치로 평타를 상대방 쳐놓으면 타워를 못 쳐요. 어그로 걸려서 독 때문에. 나다 앞에 있어요. 니코 공? 너 공? 걔 Q 쓰시고 일와 이 자식아. 계속 큐 쓰는 거 잘 보세요. 까비. 방금처럼 공 키고 그냥 앞에 드론에 치세요. 그냥 앞에 드론에 치시면요 녹아요 트위치. 간편해. 캐릭터가 어렵지가 않아. 그래가지고 나이 쓰신 분들이 좀 트위치 좋아하더라고. 그냥 타워부터 쳐야 돼. 잠깐 뒤로 뺄게. 니코 나오거든? 이거 좀 미카엘 잘 보고 있어봐. 이거 니코야. 나 왜 얼어있어? 일로와, 다 죽여! 그냥 말뚝딜이다! 그렇지, 말뚝딜이야, 말뚝딜. 이렇게 해가지고, 트위치 진짜 오랜만에 보였다. 나이스. 요즘 챌린저들이 꿀 빠는 거. 보여드려서.